케이크 한 드려드릴게요. 애기야. 어 좋아? 어 좋아하는데? 케이가 불러줘서 좋아. 어 아니요 아니요. 케이라서 좋은 거 아니야 지금? 삼촌이가 불러봐. 애기야. 아 아니 왜 이쪽을 보고 하세요? 애기야. 아 근데 왜 눈을 그렇게 뜨고 불러? 눈을 왜 감고 불러요? 애기야 가자. 솔직한 대화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저 OX 여기 끝내도록 하겠고요. 사실 제가 앞에 깔아놓은 질문은 투표를 위한 질문이었어요. 예,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랐는데. 뭐야,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OX 대화를 통해 이 자리에 나와준 BJ 중에 가장 기만 행위와 어떤 가식으로 보여지는 BJ를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뭐? 여기서 1등을 한 BJ분은 여기서 1등 투표 1등한 BJ분은 집에 가주셔도 어! 야! 와! 야 그게 와! 아, 나 바로... 살다 살다 콘텐츠 중이야! 아 이게 룰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. 나 제일 1등 왔는데? 나 두 번째로 1등 왔는데? 여기서 가장 기만과 어떤 그런 가식으로 똘똘 뭉친 BJ를 보셨다면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5 4 3 2 1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 마감! 아니 오시자마자 장난입니다. 자 장난이고 자 하율씨 당신에게 상태가 있지 상태 기만자 타이틀을 목에다 걸고 계시면 예, 예, 목에다가 아주 걸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좀 그 전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상적인 연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애를 한다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 고르는 건데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. 첫 번째가 드라이브 데이트 하는 거. 두 번째, 여행 가기. 여행 가서 이렇게 셀카 찍고 이렇게 하는 거. 자, 세 번째, 밤새 통화하기. 네 번째, 인스타 감성 카페 가서 자,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. 자, 다섯 번째는 다 필요 없고 별풍선. 다 필요 없고 별풍선이면 된다. 자, 여섯 번째, 뜹 안 보내기. 자,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래, 가장 기만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가장 하고 싶은 거. 연애를 다시 하게 된다면 내가 가장 원하는 추구하는 이상적인 연애 데이트. 그럼 저 5번은 남자친구가 싸주는 건가요? 아니 5번은 앞으로 연애할 생각 없고 방송에 올인하겠다. 뭐 순화한다면 이런 거고. 아이고 뭐 나 괜히 물어봤다. 저 6번 5번이요. 아니 6번 5번은 열풍을 받고 몰래. 아니 6번 5번은 이거야. 남자친구랑 뜨밤을 보내.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다음날 방송에서 자기야 어제 좋았어 하면서 만개를 쏴주고 남친이 왜 갑자기 6번을 방송 때문에 그런 거지? 아니야 외로우신가? 아 왜냐면 저 막 저런 2번이나 4번은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뭐 1번 3번 왜 하율이한테 질려하는지 알겠다. 역시 혹시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코피 흘리면서 헤어지겠지? 진짜 못 해먹겠다 진짜 이러면서 핫세누나 볼게요. 핫세누나는?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하고 싶은 건 일단 뜨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사귀면은 이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행 가는 거 여행 가서 뜨밤 보내는 거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좀 나누고 좋은 거 보고 같이 먹고 이런 게 좋은 거 같아. 확실히 그 음기와 양기가 확실히 그게 좀 필요하구나. 동빠는? 저는 원래 제가 2번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다른 걸 선택하자면 4번? 4번? 네 인스타 감성 카페 가서 이렇게 좀 네 왜냐면 인스타에 다 저 혼자 있는 제 셀카 다 그냥 방송 끝나고 셀카 이거밖에 없어서 카페 자주 갔나 보다. 아니요 자주 안 가요. 저걸 하게 되면 같이 싶다. 가서 한번 사진 올려보고 싶어요. 오늘 딱 첫 컷으로 찍으면 되겠네 같이. 둘이서 마카롱 같은 거 시켜가지고 아니 근데 첫 남자 같이 올라가는 사진을 이렇게 네 이따가 같이 사진
아 무서워하지 마세요. 저, 아,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. 저도. 코코카카. 연애를 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연애를 한다면 남자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애칭을 제가 BJ분들을 섭외를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들어보세요. 여보. 한 번 더. 여보. 자, 두 번째입니다. 애기야. 애기야. 나 이거 BJ한테 부탁하는데 X같았어. 자, 세 번째입니다. 자기야. 자기야. 강아지 부르는 거 아니에요? 자기야. 뭐야? 자기야. 내가 무슨 버전으로 다 보내준 거야? 왜 이렇게 권태로워 자기야를 부르는데? 자, 네 번째는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. 이름. 보통 이제 철수하면 뭐가 있죠? 영미가 있죠. 영미. 예. 영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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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애칭만 영미야. 듣는 거죠. 영미야. 목소리는. 자, 어떤 게 가장 좋은지. 자, 1번 여봉, 2번 애기야, 3번 자기야, 4번 이름. 동빠부터. 전 이름이 제일 좋아요. 이름이 제일 좋아요. 저도 아까 그런 말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. 듣는 말도 그냥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. 이름이면 좋겠다. 네. 아,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. 저. 나는 여봉은 좀 너무 징그럽고 애기야 하면 날 약간 기만하는 것 같고 나를 애기야로 부르려면은 거의 그냥 우리 아빠 뻘이어야 돼요. 맞지 맞지. 그렇고 이름은 약간 기분 나쁠 것 같고 자기야가 제일 되게 까다로운 자기야. 확고하니까 확고한 연애가 까다로워. 이모야는 뭐야? 이모야 하면 약간 철컹철컹 느낌이어서. 그래. 아 하율이는? 저는 2번이요. 2번 애기야. 왜냐면은 제가 그 저희 주변 지인들 제 친구들에서 제가 막내예요. 같이 자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. 그래서 막 그냥 남사친들이 저한테 장난으로 야 애기 애기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. 뭐 애기 애기야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데 뭔가 여봉은 살짝 낯간지럽고. 여봉 한번 틀어주면 안 돼? 여봉 이거 세아야. 맞지. 두 번째가 K 아니야? 여보. 맞아. 어디야? 어떻게? 오 신기해. K 카운트 드려드릴게요. 애기야. 좋아? 좋아하는데? K가 불러줘서 좋아하는 거. 아니요 아니요. K라서 좋은 거 아니야 지금? 삼촌이야 불러봐. 애기야. 아니 왜 이쪽을 보고 왔어요? 애기야. 근데 왜 눈을 그렇게 뜨고 불러? 눈을 왜 감고 불러요? 애기야 가자. 애기야 가자. 자, 이상적인 연애란. 자, 다음입니다. 내 남자의 깨는 행동. 첫 번째입니다.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기사한테 하는 싸가지 없는 행동. 예를 들어서 맞지. 둘이서 뭐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가가지고 약간 종업원한테 주모 주모 막 이러면서 이모 이모 막 이모 하는 건 괜찮아. 아 그래 주모 주모 화통하니 그거는 괜찮아. 야야야 이거는 좀 맞지. 이런 것도 있어. 손가락 사이로 약간 카드 끼워주는 거 있잖아. 이거 이거요.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. 헐 카드 그냥 이렇게. 전남친이 그랬어?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두 번째. 사람에 대해 쉽게 말하고 농담이랍시고 비하하고 개그 소지 삼는 거. 약간 그런 거 사귈 때 약간 이런 거. 남한테 좀 말 쉽게 하고 예를 들어 교수님 이름이라든지 부를 때 뭐 예를 들어서 김영철 교수님이면 야 영철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야 김영철 오늘 뭐 했냐? 뭐 했냐? 약간 이런 거. 그런 예의 없는 거. 자 다음 볼게요. 청결하지 않을 때 입냄새 나거나 담배 냄새 나거나 손톱 뜯겨 있거나 약간 이런 거. 이런 남자 만나본 적 없으세요? 청결하지 않은 남자? 그런 건 전혀 없어. 난 있어. 치석 냄새 나는 남자. 오 치석 냄새는 뭐야? 그거 어떻게 봐? 그러니까 그 썸 탔을 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렇게 입냄새가 너무 나서 이 사람이랑은 키스가 안 되더라고. 얼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입냄새 때문에. 그래서 썸이 끝난 적이 있었어. 담배도 안 피고. 뭐라고 얘기해? 입냄새 안 나고. 아 얘기 안 해. 그거 기분 나쁠 수 있잖아. 그러면 받아줘요 그거를. 뭘? 냄새를 참아? 참고 얘기하지. 참고 얘기하고서는 아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뭐 진전이 되겠다. 나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입에서 막 다른 데서 냄새가 났는데 얘기를 했지. 야 이거 계속 묵혀놓고 있으면 나중에 안 좋다더라. 네. 병원 한번 가봐라. 얘기를 했지. 맞지 그거는. 아니 겨드랑이 냄새 나가지고 병원 가라. 맞지. 얘기했죠 이제.
다음 거 가겠습니다. 옷 거지같이 입고 멀리서 해맑게 손짓할 때. 저 있어요. 이런 있어? 거? 네. 그러니까 거지같이 입어도 돼요. 근데 그 나이키 포스를 신고 그 79 그 카고 바지를 입고 되게 아 그러니까 그 막 체인 걸 것 같은 그런 바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옷을 카고 바지 완전 못 입은 상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 그 79 그때 약간 정 떨어졌다. 네, 79 카고 바지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않을 뻔했어. 아 나는 근데 사귀면은 아무리 옷을 그지같이 입어도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. 그 저도 그래 정도가 있지 않나? 아 저는 막 데이트할 때 잠옷 입고 와도 괜찮아. 맞아. 나 저도 잠옷이 나아요. 아. 근데 꾸며 입었는데 너무 꾸몄는데 꾸몄는데 못 입은 거야. 꾸몄는데 너무 별로인 거야. 차라리 잠옷을 입고 오면 괜찮은데 그거죠.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 약간 좀 패션 센스를 보긴 하니까 그지같이 입고 멀리서 해맑게 손짓할 때 저게 너무 웃기긴 하다. 자 그럼 다음 볼게요. 이러면 설레겠지 하는 생각이 보이는 행동할 때. 귀엽지 않나? 그러니까 보이면 그게 약간 이게 너무 뜬금없는 데서 애정을 표현하는 거 있잖아. 막 머리 싸움 해주는 거. 갑자기 자기가 무슨 아무 상황도 아니었는데 갑자기? 갑자기 그럴 때 제일 극혐인 게 뭐야 이 중에서? 식당 종업원한테 택시기사한테 싸가지 하는 거. 사람에 대해 쉽게 말하고 농담이라고 비하하고 개그 소잡는 거. 세 번째 청결하지 않은 거. 옷 거지가 짓고 그런 거. 이러면 설레겠지 하는 행동. 1번. 1번이지 다들. 좀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거.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한테 하는 싸가지 없는 행동. 저는 제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끝은 그랬지만 적어도 다 예의는 바르는 사람이었어요. 저한테만 예의가 없었을 뿐. 마음 아프다. 그래요. 네. 자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자 여러분들 저희 먹방을 하고 먹방 빨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 하율이는 혹시 뭐 노래 같은 거 준비한 거 뭐 그런 거? 노래 잘하실 것 같아. 아 네 있어요 노래. 은비이고 하니까 노래 한번 들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. 찢어진 종이 조각의 탐 안에 나의 진심에 선명해져 something about you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 채우고 It's not final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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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It's not final 야 진짜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동파님도 한번 하셔야지. 저요? 카톡으로 옮길 테니까 안녕 오랜만이야 물음표 없이 참 너다운 목소리 제대로 잘 먹어 다 지나가니까 예전처럼 잠도 잘 자게 될 거야 그런 말은 하지 마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건 알잖아 어떤 마음을 준 건지 너는 모를 거야 감사합니다 댄스 춤 바로 갑시다. 아 저 바로요? 잠깐 하율이 노래 하나만 더 듣고 갈게요. 왜냐면은 하율이가 약간 나네 방귀 속말로 하나만 더 해도 돼. 아 그거 좋지. 아니 아까 반주가 너무 안 들렸어서. 높여달라 그러지. 일부러 몇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너.
수 없어 난. 아니 누가 댓글에서 핫세 말 아 천태만상이나 해야지 이거 이게 약간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게 느끼는 거 우리는 못 느끼는데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제 딱 뭔가 BJ들 보면은 이제 노래하고 있는 BJ 있으면 딱 옆에 딱 표정 같은 거 본단 말이야. 약간 누나가 뭔가 생각하고 있고 뭔가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다 보여요. 멘트 생각하고 있고 언제 치고 들어갈까 생각하고 나한테 노래 시키면 어떻게 하지? 뭐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삼룡이나 코트랑 커플 해도 돼요? 아 형님이 난 저는 노래 진짜 아 그러니까 너 못하니까 나도 노래 못해 나 네. 지금 목 그러니까 목이 안 좋으니까 그럼 삼룡이랑 나랑 여러분들 원하시면 네 아 뭐 예 제가 춤이라도 출게요 형님 그 아이 누나 그 천태만상 해요 누나 할 거면 저기 혼자 혼자 해 이렇게 할게요 네. 그 동빠 댄스 보고 마치겠습니다. 아 그게 맞지? 어 그래요 그래요. 아이 그게 맞아. 아, 이게 바로 안 나오네. 천진 나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쳐 나 그저 나 Bitch 나는 solo 지리네 어찌 진짜 잘한다. 동반은 은비해야겠다. 네, 저 은비 체질이네. 은비적으로. 그래 아예 바꿔 아예 바꾸는 게 훨씬 나. 네. 아 근데 춤선이 너무 예쁘다. 그니까 좀 달라. 코코카카. 2부는 좀 그래도 저기 뭐 가야 되지 않나 다들? 예 여러분 제가 다른 날 같으면 술상을 피는데 진짜 오늘 제가 또 목이 안 좋아가지고 또 좀 예 조만간에 어 그러면은 노래. 다음번에 이렇게 다섯 명이서 술 먹고 한번 오 저는 그럴까? 네. 예 형님 연말에 한번 또 모이도록 할게요 진짜로 예, 네.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아~ 고맙습니다 근데 나이키 포스를 신고 7부 카고 바지를 입고 되게 아까 그 막 체인 걸 것 같은 그런 바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카고 바지 카고 바지 완전 못 입은 상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, 그때 약간 정 떨어졌다. 네 7부 카고 바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.